안녕하십니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부원장 김광은입니다. 저는 현재 부원장직을 수행하고 있고 UST의 자원공학 분야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티감스쿨에서는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질자원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마음이 건강한 청년이면 언제든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전기 UST 티감스쿨 탁설명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티감스쿨의 대표교수를 맡고 있는 이수자입니다. 국내 유일한 지질자원연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는 UST 티감스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전기부터는 우리 기존의 전공이 통폐합돼서 지질과학, 자원공학 두 개의 전공으로 우리 스쿨을 새롭게 출발합니다. 지질, 광산, 지하수, 자원탐사, 고생물과 같은 전통적인 항공 분야뿐만 아니라 CCUS, 자원순환, 그리고 응용 지질 자원 분야까지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교수님들이 통합으로 키울 젊은 동료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스쿨에 입학하게 되면 근로계약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근로자로서의 권리가 충분하게 보장이 됩니다. 부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대학생, 대학원생들의 지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키감스쿨 자원공학 전공 책임교수 이진영입니다. 자원공학 전공의 세부 연구 분야에는 물리탐사공학, 석유자원공학, 자원순환공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40명의 교수진이 산업계에서 바로 활동할 수 있는 준비된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원공학 전공은 에너지자원과 전략광물자원의 탐사, 개발 및 재활용 기술에 대한 복합적인 학문으로 여러분이 이 분야를 전공하게 되면 우리나라 석유 및 광물자원 산업에서 바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질과학 전공의 지하수 분야를 담당하는 하규철 교수라고 합니다. 풀제로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서 기존의 광물 지하수 자원 학과와 그동안에 지질학 관련된 그런 학과가 이제 통합이 돼서 지질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는 기존의 지하수, 광물자원, 거기에 이제 지질학과 관련된 여러 기초 학문들, 암석학, 지사학,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일반 대학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현장에서 지질조사와 관련된 그런 학과가 보강이 되었다는 것이 저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UST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티감스쿨에서 지질과학을 연구하고 있는 최진혁입니다. 제 연구 분야는 활성 지구조와 고지진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지진들이 어디에서 일어났고 어떤 특성으로 발생했는지를 알면 그 패턴을 조사해서 미래에 있을 지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UST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스쿨 지질과학 전공 문희선입니다. 저는 지하수 내에 있는 오염물질이 생물을 매개로 해서 어떻게 생지화학적인 거동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오염되면 지하수 내의 오염물질은 지하수의 이동에 따라 함께 이동하게 되는데요. 오염물질이 이동하는 동안 지하 환경의 산화 또는 환원 조건 등에 따라서 미생물이 오염물질을 분해 또는 독성이 더 적은 물질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UST 키감 스쿨에 자원공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한요셉이라고 합니다. 저는 자원공학에서 지금 현재 잘 알려져 있는 선광공정에서 선광에 대한 최적화 공정 및 화분쇄부터 해서 선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물리적 처리에 의한 분리 연구를 좀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광은 광물에서 나오는 또는 무기물에서 나오는 것들을 1차적으로 정리하고 그래서 이제 유용한 성분이라고 하는 금속 성분이든 그래서 필요한 물질들을 물리적으로 처리해서 농축시키는 연구고요. 기본적으로 분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실제 우리가 산업에 나가기 직전에 아주 고농축된 물질을 생산하는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경섭 입니다. 요즘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새로운 에너지를 활용하려는 노력들이 많아지고 재생에너지라든지 전기자동차 이런 것들이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그때 필요한 자원,
기업들에 대해서 광물자원이나 폐자원으로부터 필요한 금속을 회수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나 풍력 발전에 가장 대표적으로 필요한 게 네오듐늄 자석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사용된 폐자석으로부터 재활용을 통해서 네오듐늄을 다시 회수하는 연구, 그걸 첫 번째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리튬 배터리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4대대 배터리가 리튬 금속을 사용하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을 한참 하고 있고, 저는 그때 전고체 배터리에 필요한 리튬 메탈을 만드는 연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이지용입니다. 저는 지질학과에서 학부를 졸업을 했고, 박사과정을 토목공학에서 했고, 지금은 석유해저연구연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해왔던 분야는 이제 가스하이드레이트 연구개발 분야인데요. 이 가스하이드레이트는 이제 얼음 안에 천연가스가 묻혀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자원이고요. 우리나라 공유에 묻혀있기 때문에 현재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가장 그 주범인 CO2를 저감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CO2를 포집해서 저장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느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UST 자원공학 교수 김영구입니다. 저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개발 관련된 연구들을 이끄는 책임연구원으로서 국내외 석유 시추 생산 및 수송과 관련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향성 시추나 실시간 입지 파악과 같은 시추 신기술 및 생산 공정 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국토부, 산업부 등의 정부 부처와 연계된 과제를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및 가상현실 기술을 시추 교육에 접목하기 위해 뒤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시추 시뮬레이터 개발 또한 저희의 주요 임무 중 하나입니다. 석유 가스 개발의 전주기 기본 개념부터 시작하여 국내외 유관 산업계의 동향까지 수업 내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UST 키감스쿨 자원공학과 화학과정의 이동석이라고 합니다. UST를 혹시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집에서 부모님의 손 안 빌리고 또 제 스스로 여기서 받는 지원금으로 등록금이랑 해결된다는 게 제일 큰 선택의 기준이 됐고, 현장 중심에 이제 연구원에 직접 와서 일도 하면서 분석도 직접 분석 장비도 여러 개 만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더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영 씨 안녕하세요. 왜 지금 찍는 거예요? 네, 서프라이즈입니다. 현 씨는 주로 무슨 연구를 하세요? 10초 안에 말해주세요. 아, 갑자기요? 저는 땅 아래 지하수가 있고, 그 지하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 이러한 것들 계속 계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UST 지질자원연구원 스쿨만의 특히 특별한 장점을 말해주세요. 뻔한 거 말고요. 아, 장점이요? 일단 제 다리가 되게 넓고요. 촬영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현미경을 통해서 꽃가루 화석을 찾고 있습니다. 본인 소개를 한번 간단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UST에서 석사 과정을 졸업하고 박사 과정으로 이번에 다시 입학한 화분학 전공하고 있는 이재명이라고 합니다. 화분 재미있는 거겠네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UST의 장점이나 뭐 혜택 그런 게 있으면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UST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랑 다르게 나라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기기나 장비 같은 것들이 다 최신으로 설치되어 있고, 저희도 이제 최신 기기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대학원생 치고는 이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이제 긍정적인 지원이 나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이제 입학 동기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사실 저는 이제 다른 장점을 보고 UST 입학한 건 아니고, 이제 한국에서 화분학을 전공하고 계신 분이 저희 지도교수님밖에 없으셨기 때문에 이제 저는 지도교수님을 보고 이제 입학을 했는데,
입학하고 나서 보니까 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기숙사가 이제 한 달에 8만 원밖에 안 돼서 그 점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근처 연구단지 내에 있는 연구원 중에서 저희 디자이너 식당이 가장 맛있다고 소문이 나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질 관련 전공을 하다 보면은 출장이 굉장히 잦은데 이제 대전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전국 어디든 용이하게 출장을 갈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식당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있기 때문에 지질자원연구원 BMR종합연구단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홍민입니다. 저는 지금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BMR종합연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히토류 재련 연구입니다. 그래서 용매추출 공정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각광을 받고 있는 리튬이온 전지 재활용 공정 크게 두 개 하고 있는데 그 코발트 니켈을 분리하는 공정을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석사까지 졸업하고 나면 박사 졸업하고 그때까지 가면 점점 이게 그 갈 수 있는 길이 좁아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저는 들었는데 사실은 UST를 들어와서 UST 박사 과정을 하면서 제가 갈 수 있는 길이 훨씬 넓어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일단 저는 이제 연구원에 지금 취직을 하고 있지만 연구원에 올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그리고 저희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사기업들이 저희 연구기관하고 많이 협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협력기관들이 충분히 그 인력을 많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졸업 후에 갈 수 있는 기업들이 훨씬 넓어진다. 그 기업들과의 접촉 시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저희 UST의 장점이 그게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